차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야권의 진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시원 비서관의 전격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통상적인지를 묻고 대통령 본인은 통화 내용을 알았는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화살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최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 두 번째 실무회동을 진행합니다. 일단 영수회담은 이번 주는 넘기게 됐고 민주당은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압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제 첫 실무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제를 확인했다며 숙제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실무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언급했습니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은 규모는 협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 조치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시행령 통치를 개선하고 검찰권 남용과 언론 탄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의제에 올릴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한번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또 큰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담을 요청한 측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인 만큼 실질적 성과가 없이 만남 자체만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발언을 통해 국정기조 방향성은 옳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역시 국정기조 변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 실무회동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몇 차례 실무회동이 더 필요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선 2주일이 지난 여야 정치권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표적인 친윤 이철규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등장했는데 총선 참패에도 쇄신이나 반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 그제는 영입 인사 중 당선된 사람들과 어제는 낙선자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회동 참석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당내에선 이른바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 속에 이 의원이 다음 원내대표에 나설 거란 전망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타공인 친윤 핵심으로 불립니다.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이제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한 중진 의원은 친 이재명 체제가 된 민주당과 상대하려면 친윤, 비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고지에 오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충돌할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공개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독단적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선후배 의원들의 권유가 있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심판론 속에 총선 참패를 당한 여당에서 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나서려는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영남권 의원도 쇄신하겠다더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고 중진 의원은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후보 한 명의 단독 출마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는데 서영규, 김성환, 김민석 의원 등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단독 출마 양상이 됐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과 지방선거 비서실장, 전당대회 땐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에 오른 최측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최다 득표를 얻어야 하는 차기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차기 국회를 또 개혁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다. 차기 국회의장이 중립기아를 탁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안 움직이겠죠. 초당적인 리더십인 것이지 중립이 필요한 건 아니다. 중립.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국회법은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을 계기로 이재명 독주 지도체제가 견고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200석을 넘게 주지 않는 민심은 어려워도 타협하고 협치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